두 분은 어떤 콜라겐을 챙겨 먹고 계신 거죠? 저는 그 콜라겐 중에서도 약간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그게 훨씬 좋다고 해서 네. 네, 그걸 이제 챙겨 먹고 예, 맞는 거죠? 작은 아니, 거죠? 아니 진짜 우리 이병철 씨가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살림도 잘하고 지식도 진짜 네. 네. 콜라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콜라겐 선택할 때는 분자 크기에 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분자 크기가 작은 이 저분자 어류 콜라겐 중에서도 이 분자의 크기를 더욱 작게 쪼개게 있는데 이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네, 우리가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무려 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에 12만 5천 분의 1. 그만큼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잘 흡수가 되는 걸로 알려졌고요. 실제 또 이제 한 연구에서 실험 쥐에게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시키자 24시간 만에 뭐 피부뿐만 아니라 뼈, 힘줄이 흡수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40, 5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10주간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군과 비섭취한 군을 나눠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 비섭취군에 비해서 섭취군의 피부 주름은 11.2배가 개선이 되고요. 표피층 수분량은 14.61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진피층의 친밀도 10.36배가 증가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콜라겐을 먹지 않아도 약 2주까지는 이 피부 개선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의 분자 크기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였네요. 네. 분자 크기가 그 작은 걸 깐깐하게 따져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또 무릎이 안 좋은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무릎 골 관절염을 가진 노인 여성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6개월 동안 한 그룹은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시키고 또 한 그룹은 미약을 섭취시키자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군이 관절 통증도 줄었고 또 무릎 관절염이 개선돼서 콜라겐이 관절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들도 굉장히 오래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하루 종일 이렇게 좀 긴 시간을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서 있다 보면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요. 콜라겐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콜라겐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저희 이거 무릎에도 좋다고 하니까는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 또 콜라겐 선택하실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트리펩타이드입니다. 트리펩타이드요? 네, 네.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트리펩타이드가 정확히 뭐죠? 네, 콜라겐은 작은 아미노산이 3개씩 모여있는 형태로 이것을 트리, 이 3개가 뭐예요? 트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트리펩타이드는 콜라겐의 최소 단위이자 또 우리 피부 속 구조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피부 속 콜라겐과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마치 퍼즐 조각처럼 콜라겐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